네, 이번 시간에는 45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은 요 나트륨 삼류우연물이죠. 그래서 요 나트륨하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요 물질과의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보기에 보시면 이 산화를 해서 요 아세트알데히드를 갖다가 생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지정수량이 그 사류우연물로서 400리터라는 거죠. 그다음에 무색 투명한 액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류 우연물로서 이 지정수량이 400리터인 건 뭐예요? 바로 요 알코올류가 여기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저 보기에서 이 산화라는 것은 수소를, 다시 말해서 H2, 수소를 잃는 거. 요것도 산화고요. 그다음에 요 산소하고 얻는 것도 산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알코올류 중에 그 산화를 해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든다는 거죠. 즉 아세트알데히드는 CH3, CH5가 되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요 수소를 잃든가 아니면 산소하고 결합을 하든가 해서 CH3, CH5 요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드는 요 물질이죠. 요 우리가 A라고 하면 요 A 물질하고 NA하고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A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겠느냐? 여러분이 알코올류에 보면은 요 C2H5OH 즉, 에틸 알코올이 있죠. 그래서 이 에틸 알코올에서 여러분이 산화니까 여기서 수소를 빼내면은, 수소로 두 개를 빼내면은, 여기서 C2에 H3 두 개를 빼니까 OH, C3H4,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어떻게 돼요? C가 두 개고, H가 네 개고, 산소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에틸알코올이 수소를 잃으면, 즉 산화가 되면 이놈이 바로 CH3, CH5죠. 즉 아세트알데히드를 만드는 거죠. 또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은 CH3 COOH 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요 에틸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 다시 말해 수소를 잃으면은 요 아세트 알데히드가 되고요. 요 아세트 알데히드에다가 이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즉 산화를 시키면 바로 요 초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요 에틸 알코올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에틸 알코올하고 요 나트륨 NaNA하고의 화학 반응식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2H5OH 즉 에틸 알코올하고 요 나트륨하고의 그 반응식. 자, 여기서 에틸 알코올하고 요 나트륨하고 반응하면요. 요 H는 결합력이 약하니까 빠져나가고 대신 요 NA가 H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C2H5O에 Na가 되고요. 플러스 요 H2가 되는 거죠.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나트륨 에틸레이트라고 그래요. 지금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자, 보시면은 요 Na 하나 서로 같고요. C2H5O까지 같고 그다음에 수소가 반응 전이 하나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주면 수소가 반응 후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해주는 거죠. 2, 여기 2.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틸 알코올하고 나트륨의 그 화학 반응식은 생성되는 물질이 나트륨 에틸레이트하고 수소 기체가 그 발생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그 나트륨에서 상세 해설 쪽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나트륨은 삼류연물의 그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파라핀이나 아니면 등유 이런 그 경유 이런 그 석유 속에 보관한다는 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열시 노란색 불꽃 반응한다는 거에서 요 나트륨은 요건 노란색 반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요 칼륨 있죠. 칼륨은 불꽃 반응이 보라색이에요. 요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트륨은 물과 반응이 되면 NaOH 수산화 나트륨하고 수소기체를 갖다 발생한다는 거. 다음에 나트륨이 에틸알코올하고 반응하면 나트륨 에틸레이트하고 수소 발생.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금속 나트륨 화재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없는 그 이유. 그래서 요 Na가 CO2하고 반응해서 Na2CO3 탄산 나트륨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요 탄소를 갖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금속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꼭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에틸알코올의 산화 반응식이 있죠. 아 그리고 참 요 에틸알코올이 요드포름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요 에탄올, 메탄올의 그 서로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드포름 반응하는 것이 에탄올이고 즉 에틸알코올이고요. 요드포름 반응 안 하는 것이 메틸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요 에틸알코올이 산화, 즉 수소를 갖다가 잃으면 요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요 아세트알데히드에다 산화, 즉 산소와 결합이 되면 요 초산 CH3, COOH가 된다는 거. 요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되죠. 다음은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BTX의 각각 명칭하고 화학식을 쓰라는 거죠. 자, BTX. 그래서 이 BTX라는 것은 우리 유기용제예요, 대표적인. 그래서 이 B는 벤젠을 의미하죠. T는 이 톨루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X는 크실렌 또는 자이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벤젠은 우리 가장 기본적인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도시기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가 C가 6개고요. H가 6개예요. 다시 말해서 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가 6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고요. 여기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이 되죠. 이 각각의 탄소에 수소가 하나씩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C6H6 벤젠인데 요거를 맨날 그리기가 힘드니까 국제적으로 협약을 만들어서 벤젠의 이 도시기호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계약을 맺은 거죠. 벤젠은 이렇게 표시하자. 그래서 이게 벤젠이 되고요. 다음에 요 토르에는 여기에 있는 이 H를 밀어내고 CH3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소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치환, 바뀐 거죠.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고, 요 H가 하나 나갔으니까 H는 5개가 되고요. 여기 메틸기가 들어간 거죠. 요게 바로 토르엔이에요. 다음에 요 크실렌은 토르엔 있죠? 이 토르엔에서 요쪽에 있는 이 수소도 마찬가지로 밀어내고, 여기에 CH3 메틸기가 들어온 거, 요걸 우리가 크실렌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오르토, 여기로 들어가면 메타, 여기로 들어가면 파라크실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C가 6개고 H가 5개, CH3 메틸기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크실렌은 세 가지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오르토. 오르토 크실렌. 요 두 번째에 들어가면 요걸 우리가 메타 크실렌이라고 하고요. 요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파라라고 하죠. 파라 크실렌. 그래서 요 크실렌은 이성 질체가 세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벤젠은 일석일유의 비수용성이죠. 토르엔 마찬가지로 일석일유의 비수용성이고요. 그다음에 크실렌은 대초장의 송등태스경 크, 그러니까 크실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석일유의 비수용성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그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이 문제 3번은 이 365연물인 그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납률 있죠? 용기에다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수납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체는 수납률이 95%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액체 있죠? 자, 액체는 내용적에 요건 98% 이하예요. 98% 이하. 그래서 액체 그 98% 이하로 그 수납률로 해야 되는데, 이 55도씨에서 누설이 없어야 되죠. 요게 일반적인 고체 액체의 그 운반 용기의 내용적에 대한 수납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 그 발화성 물질인 그 알킬 알루미늄 있죠? 자, 이 알킬 알루미늄은요, 수납률이 내용적에 예, 90% 이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50도씨에서 5% 이상의 요 공간 용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수납률, 고체는 원칙적으로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는 내용적의 98% 이하인데, 55도씨에서 액체의 그 누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알킬 알루미늄은 내용적의 90% 이하까지의 수납률인데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 물음 1번은 자연 발화성 물질, 그러면 그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서 밀봉을 하는 등 뭐와 접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나. 자연 발화성의 그 대표적인 물질이 황린이에요. 황린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느냐? 바로 이 물 속에 보관을 하죠. 그럼 물 속에 왜 보관을 해? 뭐하고 접촉을 금지하는 거예요? 바로 공기하고 접촉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에는 이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죠. 다음 2번에는 이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금수성 물질이죠. 즉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금수성 물질인데 요놈은 파라핀이나 경유나 아니면 이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서 밀봉을 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요 불활성 기체 봉입해서 밀봉을 하는 등 뭐와 물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죠. 금수성이니까. 그래서 요 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분이라고 해야 되네. 수분.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3번은 이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의 몇 프로요? 요거는 예,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을 하되 몇 도씨? 예, 50도씨의 그 온도에서 5% 이상의 그 공간 용적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고체는 수납률이 95% 이하, 내용적에 액체는 내용적의 98% 이하, 단 55도씨에서 액체의 누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알킬 알루미늄은 그 내용적의 90% 이하고, 그다음에 50도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그 공간 용적 확보해야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에 요 4번은요, 어떻게 보면 요건 굉장히 여러분이 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리는 문제예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맞죠 풀려고 하면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그 용적식 국소 방출 방식에서 여러분이 요건 나왔던 문제하고 풀이하는 방법을 차라리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적식 국소 방출 방식에서 이 할론 1301 있죠? 이게 용적식이에요. 용적식 요 국소 방출 방식일 경우에 요 약재 저장량 Q는요, 방호 공간의 최적에다가 Q1, 즉 방호 공간 최적 1 제곱미터당 약재의 저장량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아니죠. 최적당이죠. 최적당. 최적당 약재의 그 저장량에서 요거는 단위 최적당 그 소화 약재의 양이 되죠. 여기에다가 K값 소화 약재별 개수예요. 여기에다가 1.25를 곱하는 거죠. 하루는 130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 Q1은요, X-Y의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가 되죠. 요게 바로 1세제곱미터당, 즉, 단위 최적당 소화약재의 그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하고 Y 값은 여러분이 하론 소화 약재별 240이 111, 1301 다 틀린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1301은 X가 4고요. 그다음에 Y가 3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 Q1 값은요, 4-3에 요 A라는 것은 전체 둘레 면적이에요. 즉 200이 나와 있죠. 전체 둘레 면적 200분의 A는 고정식 벽의 벽면적 50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단위 최적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3.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Q1은 3.25kg/m의 3승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하론 소화약재의 요 소화약재별 개수 있죠. 요 K값은 하론 1301은 1이에요, 1. 그래서 여기는 1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Q는 요 V, 방호 공간의 최적 600세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600세제곱 곱하기 Q1, 방호 공간 단위 최적당 약재의 무게죠. 세제곱미터당 3.25kg예요. 그 다음에 K값, 하론130이 1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1.25.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을 하시면 바로 2437.5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 문제하고 이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걸 여러분이 각 하론 그 약재별 X값 외워야 되고요. Y값 외워야 되고 또 그 소화 약재별 요 개수도 별도로 다 외워야 되니까 상당히 그 암기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 4번 같은 문제는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풀이하는 방법까지 직접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그 문제 5번 나가죠. 자, 다음 우연물에 대한 그 보호 에글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황린이에요. 황린 P4죠. 자, 황린은 어디에다 보관해요? 물 속에다 보관하죠. 그래서 보호액은 물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에 요 나트륨. 나트륨은 이 파라핀이나 아니면 등유 아니면 이 경유 속에다 보관하죠. 그래서 이 보호액은 파라핀, 등유 또는 경유가 되겠죠. 3번은 이황화탄소 CS2죠. 이건 그 특수 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물질로서 수조에 보관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액이 물이 되는 거죠. 이황화탄소는 이런 그 수조, 물이 저장된 이런 그 수조에다가 CS2를 갖다가 저장한 탱크를 수조 안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만큼 뭐를 채워둬요?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두는 거죠, 물. 그래서 이 CS2 탱크에서 그 약재가 여기서 증기가 누설이 되면 물 속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연성 증기를 갖다가 발생을 억제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뚜껑이 개방된 용기에다가 일기압 10도씨의 공기가 있고 용기 내부의 온도를 400도씨로 가열했을 경우 공기는 처음 공기량의 몇 배가 용기 바깥으로 나가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일기압 10도씨에서 개방된 용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기압이죠. 기압은 같죠. 몇 도씨로? 400도씨로 온도를 올렸을 경우 빠져나가는 그 공기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 개방된 용기에다가 일기압 10도씨에 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 개방된 그 용기인데 똑같이 일기압 온도는 400도씨로 올렸을 때 여기서 공기가 몇 배가 바깥으로 나갔느냐, 요걸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보시면 개방된 용기니까 같은 일기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압이기 때문에 압력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P1이나 P2나 서로 같은 거죠. 즉 압력이 같을 경우에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가 바로 샤르레 법칙이죠. 그래서 샤르레 법칙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죠. 그래서 V1은 처음 부피, V2는 나중 부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 부피 V2는 처음 부피 V1에다가 T1분의 T2가 되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처음 부피 V1. 자, 처음 온도가 몇 도예요? 10도죠.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10. 나중 온도는 273에다가 400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바로 2.38 V1이 되는 거죠. 즉, 나중 부피는요, 처음 부피의 2.3배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용기가 일정하죠. 그럼 처음 부피만 있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용기 밖으로 배출된 그 부피 V는 어떻게 되겠어요? 2.38 V1이 됐죠, 처음 부피가. 원래 부피를 빼줘야 나머지 나간 부피가 되는 거죠. 처음 부피는 V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38 V1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즉 처음 부피의 1.38배만큼 대기 중으로 공기가 나간 거죠. 온도를 올려주니까.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뭐 쉬운 문제죠.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나 뭐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다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은 문제 7번으로 가죠.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장단점을 다른 종류의 그 스프링클러 설비에 비교해서 뭐를 쓰라고, 장단점을 각각 두 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설비는 일반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두 번째가 이 건식이죠. 세 번째가 요 준비 작동식. 그 다음에 요 일제 살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뭐 몇 년 됐는데요. 요거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이 습식은 펌프에서부터 말단 헤드까지 전 배관 내가 물로 가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식은 펌프에서부터 요 건식 밸브까지는 가압수. 그다음에 건식 밸브에서부터 헤드까지는 그 배관 안이 공기나 아니면 질소로 가압되어 있는 거죠. 준비 작동식은 펌프에서 준비 작동 밸브 1차 측까지는 가압수, 2차 측은 대기압 상태.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은 준비 작동식하고 똑같은데 단지 준비 작동식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다는 거.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이 부합식은 그 2차 측에 있는 배관 내에 그 물을 갖다가 진공 펌프에 의해서 그 준비 상태로 그 감압을 시켜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습식은 전 배관 내가 물로 가득 차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요, 구조가 다른 설비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공사비가 좀 적게 들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해 올 경우에는 개방된 헤드로부터 즉시 방수가 되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죠. 그 다음에 그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오동작도 일반적으로 적죠. 단점은 뭐냐면요, 이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전 배관 내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이런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배관의 그 누수 등으로 인해서 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부적합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백화점 같은 데 있죠.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 데는 그 헤드에서 만약에 물이 방사가 되면 바로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다 물에 의한 그 수손이, 물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우리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요 자탐 설비를 같이 겸용을 하기 때문에 준비 작동 밸브는 화재 그 인지하는 게, 감지하는 게 굉장히 빠르죠.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폐쇄형 그 헤드를 사용하는 습식은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요. 그런 그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소방설비 기사 공부할 때 하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8번. 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그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죠. 이건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하고 99% 거의 비슷해요. 가로넣기인데요. 첫 번째에 보면 자탐 설비의 요 경계구역은 공작물의 둘 이상의 층에,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공작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연물이기 때문에 공작물이라는 걸 쓴 거죠. 그래서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두 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화재 안전 기준하고 똑같아요. 600제곱미터 이하. 한 변의 길이는 예, 50m 이하. 단, 요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죠. 광전식 분리형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방어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에 송광부, 이쪽에 수광부. 그래서 송광부에서 계속 빛을 갖다가 이쪽 수광부 쪽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화재 시에 연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면 이 광선을 차단을 시키면 수광량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화재로 간주하는 게 바로 요 광전식 분리형이에요. 그래서 이 광축의 뭐 높이는 천장 높이의 뭐 80% 이상. 그 다음에 그 송광부하고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뭐 그 0.1m인가요? 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화재 안전 기준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경계구역 설치 기준은 우리 화재 안전 기준하고 거의 뭐 99% 똑같으니까요.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죠. 다음 9번 나가죠. 자, 제1류 위험물이죠. 1류 위험물인 이 염소산 칼륨. 자, 염소산 칼륨은 염소산이 뭐예요? HClO3죠. 이게 염소산인데 요 H를 갖다가 밀어내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칼륨이니까 K가 들어간 거죠. 요 놈이 바로 염소산 칼륨이 되는 거죠. 즉 염소산 염류예요. 그래서 요놈 1000g이 완전 열분해하면 발생되는 이 산소의 부피는 표준상태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염소산 칼륨, KClO3죠. 자, 요 놈이 열분해를 하면은 KCl, 염화 칼륨하고 산소가 나오죠. 자, K 하나 갖고, Cl 서로 하나 갖고, 반응 전이 산소가 3개죠. 그럼 반응 후도 3개가 되려면 여기 2분의 3을 해주면 같죠. 그럼 2분의 3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는 거죠. 요게 2를 곱하니까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 부피는요, PM분의 뭐예요? WRT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생성되는 요 기체의 그 몰수를 갖다가 곱해줘야 되죠.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반응 물질, 즉 열분해 하는 그 물질 1몰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반응하는 물질이 뭐예요? 염소산 칼륨이죠. 이놈을 1몰 기준으로 하니까 다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로 나눠주니까 KClO3. 이거 2로 나눠주면 그대로 KCl이죠. 3을 2로 나눠주면 1.5가 되죠. O2. 그래서 요 반응하는 물질 1몰 기준으로 하면은 생성되는 기체 산소는 1.5몰이 나오죠. 그래서 요 몰수는 바로 요 1.5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W 무게를 갖다가 킬로그램을 대입을 하면요. 부피가 3제곱미터 나오죠. W를 그램을 대입하면 부피는 리터가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W가 지금 몇 킬로예요? 1000g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1kg으로 고쳐줄, 아, 킬로그램으로 고쳐주려면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이 1000g이기 때문에 이거
그램으로 킬로그램으로 하면 1kg예요. 그래서 요 P, 요건 기압이죠. 0도씨 1기압 기준이니까 1기압. 그다음에 요 분자량이죠. 자, KCL에 KCL O3에 요 분자량은요. K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바로 요 19번이죠. 홀수니까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 하면 요게 39가 되죠. 그래서 K가 원자량이 39. 자, CL은 35.5. 이건 별도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산소 16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22.5가 바로 그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이 되죠. 그래서 분자량은 122.5를 갖다 대입해야 되죠. 그다음에 W 분해하는 물질 염소산 칼륨의 그 무게는 1kg이죠.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니까 0.082. 그 T는 273에다가 기준온도 지금 0도죠. 여기에다 뭘 곱하라고 그랬어요? 생성되는 기체의 몰수 1.5몰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0.27 세제곱미터가 요 염소산 칼륨이 10분에 하면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9번 같은 경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그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 10번 나가죠. 자, 이 10번은 이제 일반화학 문제예요. 보시면은 용해도를 갖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용해도라는 것은 용질의 그램 수를 뭘로 나눠주냐? 용매의 그램 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바로 용해도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보시면은 뭐 포화용액 80g에 어떤 물질 25g이 녹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자, 설탕 25g을 갖다가 물에 녹여서 요 설탕물 80g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를 보면은요. 요 설탕은 여기서 뭐가 돼요? 바로 녹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용질이 되는 거죠. 자, 물은 녹이는 물질이죠. 즉 설탕을 녹이는 물질이니까 이건 우리가 용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녹이는 물질. 그다음에 요 설탕물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요거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는 거. 요걸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죠.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탕물이 80g이고 설탕이 25g 있으면 순수한 물의 무게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은 설탕물이 80g이니까 여기서 설탕의 무게 25g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용매, 즉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5g이 바로 물의 무게예요. 그럼 용해도 여러분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녹아 있는 물질 설탕 25g이죠. 녹이는 물질 용매 55g이 있는 거죠. 곱하기 100. 요거 계산해주면 45.45죠. 여기 그램은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용해도는 단위가 없는 차원이 없죠. 무차원. 다시 말해서 단위가 없는 그런 그
물리적 저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용해도 계산하는 문제는 항상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질이 뭐냐, 아, 녹아 있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질하고 용매가 같이 있는 거, 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무리 꼬아놔도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